안녕하세요. 저는 UDA 건축사 사무소의 강혜진 소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공모전에서 입선을 하게 돼서 이렇게 소감을 남기게 됐는데요. 우선 이 공모전을 전부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참여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넣어봤는데, 이렇게 입선을 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집은 제가 3년 전에 우연히, 이 땅도 우연히 발견해서 제가 구입하고 직접 설계하고 시공까지 한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에게는 특별한 그런 공간이고, 계획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작은 땅에 이렇게 작은 건물을 한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 부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요. 면적은 23평 정도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땅에 어떻게 하면은 부부와 두 아이가 사는 집을 설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1층은 현관과 주차장으로만 하고 땅이 워낙 작기 때문에 2층에 주방, 거실, 식당이 있고 2층엔 아이 둘 방, 여기 3층에는 4층에는 부부 침실, 그리고 옥상에는 다락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5층짜리 집으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전에는 계속 아파트에서만 거주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면적을 쓰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높이 제한이 없는 그런 땅의 입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협소주택이지만 작지 않은 집으로 이제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이제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은 이제 아이들 방 있는 데에 구멍을 두어서 거실의 층고가 부분적으로는 2층으로 뻥 뚫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을 통해서 하늘을 늘볼수 있고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테라스는 안방 앞에 있는 완전히 외부 테라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놨고 이 판넬에는 지금 없지만 요 위에 있는 지붕 있는 부분에는 다락 옆에도 테라스를 둬서 옥의 공간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마당이 도심에서는 갖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했고 또 계단은 보시다시피 전층 이렇게 오크 집성목으로 해서 계단이 일자로 쭉 연결되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계단실의 어떤 공간감, 이런 높은 천정고,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해 봤습니다. 네, 외장재는 저희 집 이름이 이제 백설기라고 돼 있는데, 외장은 이제 테라코트 마감으로 해서 외단열 시스템으로 했는데, 이렇게 위에 단순한, 가급적이면 형태적으로는 단순하고 간결하고, 또 내부 공간의 마감도 단순하고 간결하게 해서 좀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을 좀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금천구에 이사 온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요. 강남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는 사실 이 집을 지으면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고 그래서 저희 집하고 10분 거리, 저희 사무실하고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일하면서 이제 집과 회사가 이제 멀은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었는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저희 같이 계시는 김창수 소장님과 함께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종교 건축이라든가 이런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 뭐 오피스 빌딩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기회에 저도 이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고 또 입선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모전을 많이 건축사 협회에서 주관하셔서 건축사들의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